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협의 무권 대리가 나왔습니다. 협의 무권 대리 비교되는 게 뭐죠? 네, 표현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목을 걸고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목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 내용 싸움이 아니고 제목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내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만 눈딱 찍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점수가 오릅니다. 자, 그럼 여기 협의 무권 대리는 아까 누가 키를 갖고 논다고 그랬어요? 응? 본인이 키를 갖고. 그러면 이 무권 대리가 나오면 빨리 망나니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누구요? 망나니 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 2, 3, 4를 제가 1, 2, 3, 4를 자, 반지로 만들어 드릴게요. 예? 반지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세요. 이렇게. 반지야, 반지요. 네? 제가 나중에 반지 만들어 드릴까요? 여기 1번 있고, 여기 몇번 있고, 2번 있고, 여기 3번 있고, 여기 몇번 있다. 그러면 망나니 아들이 여기 몇번 있는 거예요? 1번. 1번 있죠? 그럼 아까 무슨 대리? 무권 대리인이 있었잖아요. 무권 대리인 할 때는 빨리 누굴 떠올려야 된다고요. 망나니 아들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아들이요? 망나니 아들을 기억하면, 그죠? 그럼 아까 누가 아버지가 뭐를 갖고? 키를 갖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정적인 것들은 일로 돌아서 이렇게 4번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아버지가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2번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미 뭐야? 이건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내겠다라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복잡하잖아. 일로 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자, 119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요? 자, 119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계약에 있어서 무슨 대리? 무권 대리가 나와요. 자, 지금 협의의 무권 대리라는 겁니다.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무권 대리에서 본인에 대한 효과 있습니까? 무슨 대가? 자, 원칙이란 말 있습니까? 체킹하세요. 제가 1월, 2월 달에 체킹하는 것들은 가서 한번 읽으셔야 돼요. 자,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 갑 아버지 보호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본인 갑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후에 그 효력 발생을 원한다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무권 대리는 처음부터 무슨 부여를 하지 않고요. 확정적 2번으로 하지 않고 본인 갑이 원하면 추인해서 무슨 유효? 확정 유효. 그럼 이거네요. 4번 갈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뭐 해서요? 추인 거절해서 어디 무효? 확정 무효로 할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즉 무권 대리는 본인 갑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수 있는 자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또는 뭐다? 불확정 무효. 그러면 1번을 갖다가 저는 뭐라고 했는데 불확정 무효라는데 다른 별명이 있네? 유동적 무효. 그러면 3번은 뭘까? 3번은. 3번은. 이게 유동적 무효면 3번은 유동적 유효라고 하겠죠.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무권 대리는 유동적 유효다 그러면 그렇지 맞히려면 안 됩니다. 유동적 유효는 몇 번이에요, 지금? 3번이요. 1번은 뭐다? 유동적.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이 무효 아니야, 무효. 그죠? 그러니까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자, 그럼 벌써 여기 원칙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니은 보세요. 니은. 본인의 무슨 권 있어요? 본인의 무슨 권? 추인권. 색깔칠 하세요. 아버지 본인이 내가 이걸 인정하겠다. 추인권 했습니다. 네. 색깔칠 했습니까? 자,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추인권에서 행사했어요. 뭐 했다? 자,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4번 된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망나니 아들을 아버지께서 내가 추후로 인정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4번.
일단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밑에 거안 읽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20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자, 133조 체킹하세요. 주문. 133조 체킹하세요. 자, 뭐의 효력이죠? 자, 이 추인은 1번 추인입니까? 2번 추인입니까? 3번 추인입니까? 4번 추인입니까? 골라보세요. 자, 1번을 추인한 겁니까? 2번을 추인한 겁니까? 3번을 추인한 겁니까? 아,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우리 지금 어디 하고 있어, 지금? 1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추인은 몇번 추인해요? 불확정 무효 추인입니다. 133조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다가 무슨 무효? 왼쪽 여백에다가 불확정 무효, 밑에다가 추인. 무슨 무효를? 불확정 무효를 뭐한 거다? 추인한 겁니다. 몇 조가? 133조가. 그러니까 숫자로 몇번 추인한 거죠? 여기 1번 추인했다는 이거 했다는 거야 지금. 거기 추인의 효력 있잖아요. 그럼 몇 번을 추인한 거야 지금?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을 아버지 본인께서 뭐한 거야? 이렇게 추인한 거니까 몇번 추인한 거다. 불확정 무효를 추인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안 보면 자꾸 그게 나중에 2번 추인인지 3번 추인인지 헷갈려. 우리 지금 몇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불확정 무효 추인. 자, 조문만 볼게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계약 시에 뭐 해서? 소급해서 계약 시에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생긴다 돼 있죠? 효력이 생긴다 가로 묶으세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숫자 4번 된다는 얘기예요. 몇 번? 제가 지금 거기 있는 글자를 자꾸 숫자를 자꾸 표현하고 있죠?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을 아버지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4번 돼요. 근데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 아, 그건 괜찮아. 나중에 규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결과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4번 됩니다. 자, 그럼 밑에 120페이지 디귿. 120페이지 디귿 뭐 있습니까? 본인의 추인 거절권이 있네요. 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겠네요. 자,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 옆에다가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2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지를 잘 기억하면 돼요, 1번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뭐야? 아들이 해서 열받아가지고 추인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그럼 무슨 무효가? 불확정 무효가 몇 번으로 확정됐다? 2번 확정됐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별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의만 체킹하세요. 디귿에 A.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인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그 무권 대리인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됐죠? 더 이상 안 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몇번 상태에 있다가 아까 있잖아요. 부탁 없는데 갑의 대리인 을 했을 때 효과는 일단 1번. 불확정 무효 있다가 아버지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1번이 어디로 가고 4번 확정유로 가고 거절하면 이리로 간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깐 물어볼 게 뭐냐면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 아버지가 추인하고 거절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궁금하면 그럼 상대방은 아버지 본인한테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추인 하실 건지 안할 건지 답좀 주시오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죠?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2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12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 있습니까?
자, 기역에 무슨 권 있어요? 상대방 기역 최고권 기역을 표시하세요. 무슨 권 있다는 거예요? 최고는 다른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마냥 얼떨결에 될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결정 주시오. 그래야지 내가 이 아들을 뭐 하든지, 네? 용서를 하든지, 패든지 둘중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최고권 들어갔습니다. 131조 체킹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다 별 다섯 개 정도는 그리세요. 몇 조요? 131조. 상대방이 궁금하면 최고. 독촉해 볼수 있다. 뭐해볼수 있다? 독촉할 수 있습니다. 자, 131조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 아까 누구 있었더라? 그렇죠. 거기다 리듬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대리권 없는 자, 망나니 아들이. 자, 타인 나왔죠? 이 타인은 아버지를 얘기해요. 누구? 아버지, 본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자, 계약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계약 위에다가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현명해야 됩니다. 뭐가 없어도 부탁받지는 않았지만 대리인이 계약할 때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분명히 뭐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본인 이름을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아까 어렵게 한자로 뭐 했습니까? 현명 한 경우. 그러면 상대방께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아버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뭐할수 있다? 최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최고가 도달이 됐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최고장 보고서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뭐 하면 되고? 이거 추인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던지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본인이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그럴 때 효과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거기 뭐 있습니까? 본인 아버지께서 그 기간 내, 자, 거기 보세요. 확답을 뭐 하지 아니한 때. 자, 거기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가로 묶으세요.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이걸 그냥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요. 침묵 또는 무반응. 무반응.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입니다. 그죠? 여러분, 또는 다른 말은 뭐죠? 함흥차사. 무슨 차사? 그 함흥차사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예? 조선시대 때. 그 태종입니까? 태종이 이제 셋째 방원이가 왕권을 잡고서 아버지를 어디로 보내요? 저기 이제 함흥으로 그냥 뭐예요? 그쪽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란 얘기지. 내가 왕권 잡았으니까. 그리고 거기 사신이 갔다 오면 다 죽어.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 없어져. 그러니까 소문이 이렇게 도는 거야. 어떻게? 함흥차사.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제 소문일 수도 있고 진실이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 아버지한테 갔다가는 뭐 한다?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태조한테 가지 말라는 어떤 그 무언의 뭐예요? 압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또 아버지 도와가지고 다시 또 왕권 뺏길까 봐. 자, 그게 무슨 차사? 침묵. 답이 없어요. 아무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아버지 본인이 추인한다, 거절한다, 뭐 답이 와야지, 그 다음 내가 진행할 거 아니에요. 추인하면 오케이 해서 돈 주고 하면 되는 거고, 거절하면 누구 때리고, 누구 때리고, 막내들 무과실 책임 지우고, 그 다음 빨리 끝내고 다른 일할거 아니에요. 그럼 5월달까지 마냥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묵이 나타나면, 자, 보세요.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됐죠? 그럼 몇 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2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고에 대해서, 그죠? 자, 최고권 있죠? 기역 최고권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요. 이렇게 쓰세요. 침묵. 뭐다? 침묵이면 2번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2번 결정해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아버지 본인 의사를 물어본 게 아니죠.
아버지 본인께서 일정 기간 답을 없으면 이 사람도 뭘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과를 모르는다. 추인 거절로 본다. 그러면 이거 때릴 수 있어요? 있죠. 뭐 됐으니까. 확정 못 했으니까, 너 답도 없으니까, 넌 버린 놈이다. 이렇게 해서 뭐야? 버린 거다. 넌 버린 자식이다. 그런 얘기지. 뭐가 없으면. 아니,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너 아버지가 버린 거야. 버린 거야. Yes, no예요? No. 그래서 131조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131조 조문 오른쪽 여백 있죠?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최고, 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침묵, 영어로 노 적어 놓으세요. 최고 해서 침묵이 나타나면 뭐로 본다? 노. 우리 공인 중개사 시험 보면서는 예스가 없더라. 천만다행이야. 우리 시험에 최고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럼 최고 나오면요. 야, 이거 시험에 나오는 조문이다. 이렇게 연습했어요. 최고 나오면 뭐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 됐어요? 그러면 최고의 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보죠? 추인 거절은 뭐예요? 예? 추인 거절은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일을 할수 있잖아요. 상대방 무권대리한테 책임을 물어서 끝내면 별, 관계가 없잖아요. 자,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거 기억하시, 조문을 보시면 돼요. 다음. 밑에 니은 철회권이 있습니다. 니은 무슨 권? 자, 철회권 나오네. 니은 철회권. 철회라는 것은요, 상대방도 나도 안 하란다. 나도 뭐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만 안 한다. 그럼 2번이 되는 거예요. 몇번 된다? 2번 돼요. 철회를 던지면 뭐가 된다? 확정 무효가 됩니다. 나도 귀찮다.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금 책에 있는 이 이야기를, 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물건들이? 그렇죠.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야. 자, 어제가 무슨 과목이었죠? 어제 공부했어요? 뭐, 무슨 과목인지 잘 몰라. 공부했어요? 제목이 뭐예요? 어제 공부한 게? 하긴 했어, 그죠? 제목이 안 떠올라. 제가 이렇게 스토리는 몰라도 어떤 제목 했는지 그 제목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민법을 통해서 다른 법 과목도 같이 어떻게 공부할지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몇명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어딜 나가봐야지? 외국 나가봐야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아셨습니까? 자꾸 뭐예요? 인식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예? 협의의 무권대리 하고 있는 거 아셨습니까? 협의 무권대리.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나 사셔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제목만 적어보세요. 오늘 공부한 제목이 뭔지. 그러면 날로 실력이 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거 공부했구나. 이게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해봅시다. 이걸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뭐, 두 가지가 있네요. 본인은 뭐가 있다?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 하기 싫으면. 네, 추인 거절이 있다는 거예요. 추인 거절. 추인하면 4번 되는 거죠? 네? 거절하면 2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최고를 던져서, 뭐 던져서? 상대방이 뭐 던져서? 최고 던져서 침묵이 나타나면 효과를 몇 번으로 결정했습니까? 아까 예스가 아니고 노. 추인 거절로 본다고 돼 있죠. 철회는 뭐예요? 나도 하기 싫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몇 번? 2번. 그러면 이걸 동그라미 X로 한번 해볼게요. 추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걸 효과를 동그라미 원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추인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나 이거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최고 침묵 지키면 추인 거절로 보는 거죠. 그죠? 당사자에서 관계 없는 거고요. 철회 나도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대리죠? 이게 무슨 대리죠?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죠.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본인은 지가 유리하면 동그라미고 불리하면 X죠. 그럼 상대방은 혼자 방방방방 떠봐야 뭐가 될 수가 없습니까? 동그라미가 없잖아요. 동그라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권 대리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망나니 아들이랑 거래한 만약에 이렇게 계약한 이게 효과가 1번인데 다행스럽게 이 아버지께서 뭐만 해준다느냐? 취만 해주면 4번 돼가지고 상대방은 자신의 토지 갖고 올수 있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혹시 아버지가 추인을 뭐 해버리면? 거절해버리면 몇번 돼버리는 거야, 1번이. 2번 되는 거 아니에요, 2번. 그러면 이쪽 아무리 떠봐야 동그라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확정 무효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누구 때리면 되는 거 이제부터? 망나니 아들 갖다 때렸더만 이것도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는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무조건 뭐 한다? 보호하는 거예요. 못 때려. 그래서 상대방은 뭐야?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뭐 받는다고요? 이 상처가 뭐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 심하면 뭐 트라우마? 트라우마. 그 상처 받아가지고 좀 상처가 좀 이렇게 아물 정도 돼서 상대방이 어느 날또 이제 거래하러 나갔더니 대리인한 사람이 딱 여기 앉아 있어요. 이 대리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어요? 과거에 이 상처가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이게 딱 겹쳐요, 이렇게. 겹치면 상대방 대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누구 나오쇼? 본인이 나와야지 내가 계약을 하겠소.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인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본인의 사적 자치를 뭐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 대리인을 잘 쓰면 내가 뭐예요? 내가 좀 편해질까 안 편해질까? 편해져요. 근데 제가 어떤 분 아는 분 있는데 빌딩이 한세 채나 있어요. 세 채나 있어요. 그러면 남들 봤을 때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네? 거의 한 50억씩 된대. 이 50억씩 한 100억대 넘은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빌딩을 본인이 다 관리하는 거야, 본인이. 본인 다뭐 한다고요?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각각 사람들을 다 만나서 맨날 뭐 하고 뭐 싸우고도 이럴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게 취미야. 어떤 뭐, 심지어 가가 자기가 뭐야? 돈이 아까우니까 자기가 뭐 하는 청소도 해. 아니, 자기가 뭐도 한다고? 그러면 이분은 사는 삶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좋아서 할수 있겠지만,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맨날 뭐 하다가 여기 매여 있는 거야, 여기 맨날. 물론 이제 본인 입장은 편하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이 건물을 뭐할 사람, 그 관리할 사람은 뭐예요? 예? 아니, 뭐 대리인을 선임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야? 직원을 둔다든지 해서 그 직원 둬가지고 야, 너 관리해가지고 일정 너도 알파를 받고, 응? 그다음에 그 이상 내는 나한테 입금하고, 그럼 나는 이 건물을 뭐 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행도 좀 갔다 오고, 예? 내 취미생활 활동도 하고, 내가 갇힌 일도 좀 하고, 이리 쓰다가 가야지. 이렇게 다 갖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오늘 훅갈 수도 있어 없어요? 훅 가면 괜찮아. 훅 가지도 못하고 뭐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또 어떻게 돼요?
몸이 내 마음대로 안될 때는 얼마나 그 열받겠어요. 돈이 많이 있어도요. 제가 한번 식사를 갔는데 뷔페 갔는데 이제 식사를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아마 그 집에 가장이신 것 같아. 근데 뭐요? 이게 약간 풍뭐 맞으신 것 같아. 근데 고개를 이게 못 드니까 이 고개를 이렇게 이 띠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고정해가지고 이게 안 내려가게끔 이렇게 음식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근데 이게 잘 먹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또 앞에 뭐 달고 턱밭에 놓고 또 톡톡 떨어지잖아. 근데 보기에 제가 보일 때는 굉장히 뭐야 마음이 지금 모르겠어요. 아프더라고, 짠하더라고.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셨어. 가수 참 잘난 것 같은데. 그게 참 아픈 그런 게.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 뭐 된다고요? 건강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야? 다른 사람을 대리인을 둬가지고 뭐야? 그래서 가끔 중개업자들이 건물을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중개업자들이 가가지고 계약을 맺어, 건물주랑 계약해가지고, 그, 가서 생각해봐. 그것도, 그, 세 받아가지고, 그,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중개업자 맡기면 알아서 다 걷어서 이렇게 주고, 관리해주고, 고장나면 그 중개업자 가서 탁또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자, 그, 빌딩 주인하고 그런 또, 네?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협약해가지고, 건물 관리해줄 테니까 저한테 맡겨달라.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상처 받고서 하면 이게 받으면 본인을 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리들을 안쓸거 아니에요. 대리란 말을 이게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럼 상대방이 너무 불리하잖아요, 지금. 그럼 상대방이 뭐가 없어서 불리한 거죠? 동그라미에서 불리한 거, 동그라미가 없어서. 동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도 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만든 제도가 표현대리다. 그 얘기예요. 무슨 대리요? 표현대리가 있잖아요. 표현대리. 누구야? 표현대리는? 상대방. 아까 있잖아요. 턱 치면서 뭐라고요? 아까 누가? 턱이 누구요? 상대방이 책임지시오. 책임지시오 하는 대리가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표현대를 어느 때 던질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어느 때 던질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이걸. 제가 표시할게요. 네? 아마 이럴 때 던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예쁠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요? 본인이 추인했는데 표현대 주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결과인데. 그렇죠? 이건 지가 좋아서 한 거고, 요거는 요 사람이 추인을 뭐 한다? 거절하거나 만약에 뭐가 나타나면 침묵 나타났을 때몇번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엑셀이었죠? 그래도 네가 책임져라 그런 얘기야.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상대방의 힘이 더 훨씬 센거 아니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대리는 뭐라고요? 이거 어느 때 던지겠어요? 어느 때? 아마도 본인이 뭐 했을 때? 얘가 추인하면 동그라미 되겠죠? 그럼 문제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은 뭐 하지 않겠다고?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라고요? 웃기지 마라. 너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다면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이 표현대리가 있기 때문에 대리제도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상대방 훨씬 뭐한 거예요? 유리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제 위의 것이 협의 무권 대리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는 본인은 뭐도 할수 있고 추인해서 동그라미 만들 수 있고 거절해서 X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해서 해봐야 뭐요? 답이 없으면 X고 하기 싫으면 X밖에 없잖아요. 그럼 본인은 동그라미 X 있는데 상대방은 X, X밖에 없잖아요. 그럼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대리를 둬서 표현돼서 본인이 뭘 하더라도 거절하더라도 웃기지 마, 너 책임져야 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뭐요? 줌으로 인해 가지고 대리지도가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 중요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의 무권 대리와 무슨 대리가 표현 대리를 한 묶음 하면 이 얘기예요. 그럼 아까 여기 지금 상대방 갖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상대 갖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예? 체육권도 있고 철회권도 있고 뭐도 있어요? 표현 대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 이름이 뭘까? 이름을 만들어 드릴게. 여기 최 씨가 있어요. 무슨 씨? 여기 상이 있어요. 최상철. 상대방 이름 뭐라고요? 최상철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와가지고 여기 망나니 아들 있잖아요. 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누구? 응? 상대방 이름은 누구다? 네? 상대방 이름은 누구다? 최상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불확정무효는 무권 대리인 망나니 아들이 사고를 쳤다. 그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뭐예요? 최상철. 자, 턱 쳐보세요. 누구? 얘가 최상철이요. 최고권, 상대방, 철회권. 무슨 철? 최상철. 됐습니까? 최상철이죠. 본인은 뭐하고 뭐가 있고? 취인과 취인 거절이 있고, 상대방 뭐라고요? 최상철. 됐어요? 아, 그럼 본인이 취인하면 효과가 몇 번? 4번. 취인 거절하면 2번. 상대방이 최고 던져서 답이 없으면 2번. 철회하면 2번이죠? 그죠? 이게 무슨 대리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열받을 때 언제 열받는 거야? 열받을 거 아니에요? 열받을 때 뭐야? 그때, 그래도 책임져야 될거 아니에요? 책임지라고 공격할 수 있지. 이게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러면 상대방은 이름을 더 짓겠습니다. 최상철이면서, 자, 여기 표현 대리 있죠? 표현 대리 할때이 앞에 글자가 표대죠? 이걸 뒤로 치세요. 대표. 그래서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은 다섯 글자 해보세요. 최상철 대표. 이게 뭐라고요? 시험 볼때 연습하는 거야. 제목이 딱 나왔어요. 협의 무권들이. 그럼 뭐예요? 최상철 대표가 하시면 돼요. 그럼 최고하고 철회는 뭐에 가는 거예요? 최고 철회는 협의 무권들이 얘기한 거야. 최철은 표현된 별개죠? 그죠? 그럼 그 상대방 이름이 누구다? 네? 최상철 뭐다? 대표.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험을 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있고 망나니 아들 무슨 대리인이 있고요. 무권 대리인이 있고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방 이 계약 이름은 효력이 1번 상태죠. 무슨 상태? 그럼 밑에 써볼게 제가. 뭐 추인 거절이란 말도 있고요. 또 무슨 말도 있고요. 추인도 있고요. 또 중간에 표대 주장이란 말도 가끔 들어가고요. 막 섞어 놓은 거예요. 네, 철회도 있고 최고도 있다라고 한번 가정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본인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본인이 있고 무권 대리인 있고 상대방 있을 때 본인이 최고권 있다 그러면 틀렸겠죠. 최상철. 본인이 철회권 있다도 틀렸겠죠? 본인이 표현 대리 정할 수 있다? 안 되죠? 요건 아까 누구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 거, 턱, 상대방 거. 자, 무권 대, 아, 본인이 추인권 항세할 수 있죠? 추인 거절할 수 있죠? 네.
다음 연습하는 거요. 자, 무권 대리인 최고권 있다. 무권 대리인 없죠. 무권 대리인 철회권 없죠.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 없죠. 무권 대리인 추인권 없죠. 무권 대리인 추인거절 없죠. 아까 무권 대리인 자세 무릎 꿇고 입에다가 무슨 마스크? X 마스크 쓰고 손 들고 있죠. X 마스크가 뭐예요? 아무 할 말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 다음 상대방은 무슨 권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자, 뭐 물어볼게요. 추인 거절권 없죠? 추인권 없죠? 표현 대신할 수 있다. 철회권 있다. 최고권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뭐하고 확인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가서 최고로 보니까 뭐 들어가 보니까 최고는 뭐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다. 철에는 선이는 되고 악이는 안 된다. 에? 표대 에? 있잖아 이런 거막 이렇게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다. 추인 거절은 관념의 뭐 통지다. 이런 것들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다? 누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알 것. 누가 무엇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연습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할까? 예쁘게 그려드릴 수 있거든요. 요거를 예쁘게 그려대면 이렇게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 누구랑 계약했어요? 네? 망나니 아들. 망나니 아들하고 계약했어요. 그래도 망나니는 계약할 때 갑의 대리인 얼른 해야 됩니다. 1번 상태 있죠? 그러면 상대방 갖고 있는 게 뭐뭐예요? 최, 철의 표현들이. 그러면 상대방이 하기 싫으면 뭐 던지고요? 철회권 던지면 되고요. 원했을 때 바로 가서 뭐 주장해도 좋고요. 표현 대리를 바로 주장해도 관계는 없어요. 아니면 한번 뭐 던지고요. 뭐 던진다? 최고를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고권. 이게 바로 뭐예요? 최상철 표현들이. 자, 해보세요. 최, 상, 철. 표현들이는 밑으로 쭉 내려야 돼. 표현들이. 최, 상, 철. 표현. 이게 얼마나 제가 생각하겠어요. 이거 지금 몸 동작으로. 그러면 최고 들어가면 이제 누가 답할 차례예요? 최고 들어갔으면. 본인이 답해야 될거 아니야? 본인이. 뭐할 수도 있고요. 추인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또 최고 했는데 아까 최고 했는데 침묵 나타나면 무슨 거절? 같은 결과는? 그럼 아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요? 추인 거절 또는 이런 침묵이 나타나도 내려가서 이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래도 이게 나타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방은 무슨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볼게요. 제가 겨울바다 가고 싶으세요? 네? 겨울바다로 제가 안내할게요. 자, 여기다가 물결 설치면 겨울바다입니다. 무슨 바다요? 그러면 이건 물속이에요. 예? 이건 물속이에요. 그럼 물 바깥이 뭘까요? 협의 무권 대리가 되죠. 예? 이 물속이 뭐가 되는 거예요? 표현 대리죠? 겨울바다 이 물속 춥겠다. 잠수하고 싶어요? 추면 안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이거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안 할래요. 던질 수도 있겠다. 하기 싫으면. 그죠?
다음에 들어가서 주장하는 것보다 한번 못 얹어서 최고에서 본인이 뭐 하면 취임하면 상황 끝. 그럼 언제 들어가겠어요? 취임을 뭐 하거나 거절하거나 또는 뭐예요? 침묵 나타났을 때 그때 주장은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표를 갖다가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몸에다가 어떻게? 최, 상, 철 해놓고 표현들이 기억해요? 최, 상, 철 표현들이 그러면 하기 싫으면 못 얹으면 되고 철 그죠? 두 번째 하고 싶으면 바로 갈 수는 있지만 최고 던져서 본인이 뭐 해주면 그냥 오케이 만약에 취임을 뭐 하거나 거절하거나 침묵 나타나도 그래도 가서 주장할 수 있잖아. 그렇게 머리로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기억한 거야 지금. 뭐하고 뭐를 섞어버렸어요 제가? 협의의 무권 대리와 무슨 대리를 표현 대리를 한꺼번에 묶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뭐에 만나서 부탁했는데 아니 부탁이 없는데 을이 갑에 대리인 을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럼 효력이 몇 번인 상태? 1번 상태일 때 이걸 해결하는 것은 뭐다? 최상철 표현들이 그죠? 그러면 요 최상철 이야기는 협의 무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기 싫으면 못 던지면 되고 철 원하면 바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려가서 한번 찔러서 최고 했으면 최 그럼 본인이 추인하면 오케이 거절하면 또는 침묵 나타나면 그때 뭐 주장해도 관계가 없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권 대리는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부탁 없다. 갑의 대리인을 계약했다. 현재 몇 번 상태? 1번 상태. 이걸 해결한 방법은 뭐다? 턱 치고 최상철 그러면 최고 철의 표현들이 그러면 최고 날라가면 이제 본인이 하겠다 안 하겠다 또는 침묵 거기까지 뭐에 가는 얘기예요. 협의 무권 대리고 더 내려가는 게 무슨 대리? 그러니까 표현대는 꼭 주장 머스트가 아니죠. 표현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주장하지 않고 철회권 던질 수도 있고요. 표현대 주장하기 전에 한번 뭐 던져서 최고에서 본인이 추인해서 남 내버려 두고 거절 침묵 나타나면 그때 주장해도 늦다 늦지 않다? 늦지 않다. 그럼 표현대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아직 표현들이 뭐 들어가진 않았어요. 표현들이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린 거야.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무권들이 어떻게 한다? 턱 치고 최상철 그렇고 이야기를 쫙 펼치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목이 있으면 나중에 내용이 붙을 거다. 제목이 없으면 내용은 백날해봐야 뭐요? 돌아다닌다. 슬슬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도 민법은 정확하게 논리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죠? 망나니 아들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은 뭐다? 최상철 뭐다? 대표. 그러면 이야기를 가지고 다 끄집어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턱 치면 바로 이게 딱 펼쳐지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